이런 유성을 황정화 의원입니다. 네. 아, 지금 저희는 공영방송 사장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청문을 하기 위해서 이 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야당 의원들이 지금 몇 주 동안이나 의원님들과 보좌진들이 청문회 자료를 준비해왔습니다. 네, 상대 당 대표를 공격하는 것을 시간을 그렇게 하대하지 마시고 청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발. 박장동 후보자님. 어제 그제 제가 이제 국세청에 추가적인 불법 인적 부당 공제가 있으면 세금 끊어놨고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네. 국세청에서 지금 계산 중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네. 국민 앞에서 생방송으로 약속한 행동이니까 꼭 지키셔야 합니다. 네. 국세청이 만약에 5년 이전 거라도 못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부라도 하시겠습니까? 가정을 전제로는 대답드릴 수 없습니다. 못 받는다고 하면 기부라도 하십시오. 이게 제가 계속 이런 질문 하니까 답답하실 겁니다. 근데 본인이 거짓말로 이렇게 상황을 모면하려고만 하니 제가 계속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또 무슨 말장난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기록에 확실하게 남기는 겁니다. 대통령 대담 촬영본도 제출을 못하겠다. 배우자 소득 자료마저 성인이니까 안 주겠다. 법인카드 자료는 편기자는 준 적이 없으니까 열람도 안 시켜주겠다. 이러니까 인사청문회를 3일째 하고 있는 겁니다. 인사청문회만 넘겼다고 끝이 아닙니다.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허투루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인사청문회가 아직 진행 중인데 내부 구성원들이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성명서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못 읽어봤습니다. 같이 일한 동료들이 인사청문회가 끝나기도 전에 후보자를 질타했어요. 저는 이 정도면 본인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들께서는 공영방송 KBS의 신뢰도를 쪼만한 놓고 갔다. 윤비어천가로 처참히 무너뜨린 당사자가 사장 자리를 맡는 것을 보면 한편의 코미디를 보시는 듯 할 겁니다. 국민들께서 겉으로는 실소를 짓고 있으시겠지만 속은 분노에 타들어 가실 겁니다. 후보자가 몸을 담은 KBS 구성원들의 의견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성명서 내용 제가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박정범 후보자에게 압으로 사장직을 보훈받았다라는 꼬리표는 절대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파우치 박장범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성명서 내용이에요. 파우치 박장범은 뻔뻔한 태도를 일관했다. 디올백을 조그마한 백 파우치라 축소하고 명백히 받은 것을 누군가가 놓고 갔다. 며 김건희 여사를 정치공작 희생자라고 포장해놓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게 말이 되는가. 이 답변에 수긍하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리고 부부싸움 하셨어요? 라는 발언과 관련해서는 국민 모두를 화나게 해놓고 무슨 재밌는 질문 운운하는 건가. 파우치 박장범은 전 국민 가운데 단 한 명만을 웃기기 위해 질문을 던진 것은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의사를 묻는 질문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위원들이 위증이라고 지적하자 착각했다며 말을 바꾸고 사과까지 하는 참극이 벌어졌다. 또 자신이 근무 시간에 주식 매매를 해놓고도 모른다고 잡아떼며 배우자 핑계를 대다가 차명 거래 의혹이 제기되자 그제서야 아내가 추천한 종목을 산 거라 말을 바꿨다. 공영방송 KBS를 어떻게 믿고 볼 수 있는 국민의 방송으로 되살리고 어떻게 국민들이 효능감을 느끼게 할지에 대해 깊은 고민이나 비전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런 사람이 공영방송 사장 후보라는 게 참혹할 뿐이다. 파우치 박장범 당신이 공영방송을 운영할 자격이 있는가? 인사청문회를 시청하고 계시는 대다수 국민들과 결을 같이 하는 평가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틀린 말이 있습니까? 민주노총 언론노조 KBS 본부의 성명 내용 잘 들었습니다. 일부의 의견일 뿐이다. 이렇게 치부하시는 겁니까, 지금 또? 아니, 일부라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조의 의견이다. 아니,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자기 객관화를 조금이라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평가는 좀 조금이라도 인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역대 KBS 9시 뉴스 앵커 중에 흑역사로 기록되는 3대 앵커가 있습니다. 첫 번째 흑역사는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고 지난 총선에 가가호호 공명선거당이란 정당, 이름도 어려워. 비례대표로 출마한 민경욱 전 의원이 있었고, 두 번째 언론인 획할터로 발언으로 사회적 물을 일으켰던 황상무 전 수석이 있습니다. 현재 국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KBS 자회사에서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세 번째 흑역사 앵커는 누가 될까요? 동료 직원들에게마저 기회주의자로 인식되고 임원 한번 해본 적 없는 사람이 사장으로 초고속 승진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는 말이 고와야 KBS 사장 자리를 하사받는다. 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는 건 아십니까? 이번 기회에 사장 초고속 승진 취업 전략서를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게다가 박장봉 후보가 지금 KBS 간판 기업 9시 뉴스를 맡으면서 KBS 보도가 급격하게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시청자 수 한번 볼까요? KBS 9시 뉴스 일평균 시청자 수가 168만 명 수준으로 전임 앵커 시기 247만여 명에 비해서 32%가 떨어집니다. 같은 시간 경쟁사 뉴스 시청자 수는 9% 오히려 증가하고 심지어 20대부터 50대까지 시청자 수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10월 MBC 뉴스데스크 수도권 가구 시청률 6.35%에서 6.14%인 KBS 뉴스9을 안정적으로 추월했죠. KBS 뉴스가 MBC에 밀리는 상황은 전임 미답의 상태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 또 있었습니까? 본인 때문에 KBS가 지금 경쟁사의 시청률을 역전당했는데도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원래 떨어지던 것들 내가 다시 다 되돌려 놓았다? 참담한 인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니 구성원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박 후보자, KBS 구성원 18기부터 50기까지 선배, 동기, 후배 가리지 않고 후보자 사장 임명을 전부 반대하고 있습니다. 뼈아픈 대목은 박장봉 후보가 소속되는 그 보도본부 495명의 필드 기자가 절대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식구들에게 이런 대접 받으시는데 어떤 기분 드십니까? 그들의 의견을 잘 경청하겠습니다. 18기부터 50기까지 임명 반대 릴레이 설명서 발표했는데 그 성명서 꼼꼼히 읽어보셨나요? 네, 잘 읽었습니다. 그들의 성명서들 한마디로 요약하면 KBS 뉴스 앵커로서도 결격인 사람이 KBS를 이끄는 리더가 되는 것은 더욱 부적절하다입니다. KBS 근무기간 30년인데 이렇게 식구들한테도 인정 못 받는 사람이 어떻게 사장을 하겠다고 나섭니까? 박장호 기자는 이겨진다 라이브로 복귀하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4명입니다.